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뭡니까? 몬스터파크 상자 개수가 63, 62, 54, 63, 60개 302개를 까면 되겠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거 빼고 저는 이제 여태까지 저도 몬팔을 꽤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도 저는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몇개 나오는지 궁금하시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습니다. 희소꽃. 일단은 뭐 딱히 비싼 거는 좀안 보이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니퍼버리 씨앗 영롱한 황혼의 정수. 이게 나오는 게 좋을라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코인이 팍팍 쌓이는구나. 주니퍼 베리고 주니퍼 베리 씨앗. 꽃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씨앗이나 없네요. 자, 옆에 거 화요일 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거는 이제 광석 광물 같은 것이 나오는 거고, 화요일은 이제 주문의 흔적이 나오고요. 수상한 기부하고 그렇습니다. 빨리 까는 거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보스를 좀 옆으로 해놓고요. 의견 받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주문의 흔적과 수상한 기부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성향이 나오는 곳이지요. 수요일 배지가 그렇게 비싸다고. 네, 수요일은 이제 성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잘안 된다고 합니다. 뭐 없네요. 네네. 끝났습니까, 벌써? 목요일 걸 한번 까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명성치를 얻는 곳인데요. 근데 명성치가 너무 짜다, 솔직히 말해서. 100씩 주는 거좀 그렇지 않나? 명성치를 열심히 올려놓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명성치 열심히 올렸고요. 금요일은 이제 매소가 나오는 것인데요. 목요일도 비쌉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재물 획득의 비약이 나왔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게 나와가지고 뭔가 했네. 재물 획득의 비약. 95만원이 최대가 보였네. 재물 획득의 비약 두개 나왔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너무 허무하군요. 야, 기념주화 6811개. 누구요? 재미님 별풍선 3개 각종 감사합니다. 성향들, 그리고 매소. 나오고 재물비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아쉽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게 아니는 거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껴보네요. 아, 이렇게 열심히 모은 걸 저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